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어저께 일요일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서명을 했다는 그 뉴스가 가장 큰 것입니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지연을 하다가 이 경기 부양책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안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총 2조 3천억 달러라고 하고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 9천억 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2조 3천억 달러라고 해요. 엄청나게 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에 사인을 함에 따라서 드디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600달러의 스티뮬스 책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실업자이신 분들은 실업수당 지원금 300달러를 계속 연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20만 명 정도의 세입자 퇴거 보호도 이제 중단되지 않고 계속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셧다운도 시작이 됐었을 수도 있었는데 겨우 그것은 피했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제 의회에서 12월 21일 날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서 5000페이지 이상이나 된대요. 이 500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경기 부양책 법안을 잘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12월 24일 날 보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사인하지 않고 뜬금없이 갑자기 자신의 트위터에 어느 한 동영상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이것은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이고 나는 국민들한테 스티뮬스 책 600불이 아닌 2000달러씩 주고 싶다. 이거 보정하지 않으면 나는 사인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에어포스 1을 타고 자신의 보좌관들하고 경호원들 모두 데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 가서 이틀 동안 신나게 즐겁게 골프를 쳤습니다. 이렇게 골프를 열심히 친 탓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스트레스 다 날라갔는지 백악관 오자마자 바로 어저께 저녁인 일요일 저녁에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해가지고 그 며칠 동안 엄청나게 미국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프레셔,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등에 떠밀려서 사인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엊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 이거 사인 안 하면은 지금 미국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례에 빠뜨릴 수 있다. 빨리 서명하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도 모두 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신 계속 미국을 최악의 상태로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비난을 했어요. 아마도 그것에 대한 압박감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 참모들이 600불에서 2000불 스티뮬스 책 합의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 지금 공화당도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그냥 서명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그렇게 참모들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축축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에 사인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또 연방정부 예전에 몇 번 셧다운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셧다운 하면은 뭐 공원도 다 문 닫고 정부 기관들도 다 문 닫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들도 이제 PPP 있잖아요. Payment Protection Plan 이 PPP 론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 자신의 직원들한테 월급을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PPP 프로그램도 지연이 되고 그러면은 실업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그럴 예정이었거든요. 왜냐면은 Payment Protection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로 이하여 직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게
있게끔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PPP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직원들을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행히도 예, 서명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업자가 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나쁩니다. 정부에서 돈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예, 모두 엄청나게 폭락을 해요. 예, 대공황이 올 거예요. 미국은 1930년도에 대공황을 겪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으면은 예, 경제 폭망한다. 예, 그래서 지금 돈을 막 풀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예, 경제 폭망을 막았었던 그런 경험이 저번 경제 대공황이 왔었던 2008년 서프라임 시대 때 그때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요번에 사인을 안 했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미국이 어려워졌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한 굽이 넘겼네요. 예, 그럼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자고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2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957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는 34만 1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는 1,220명이 나왔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치를 보면은 항상 월요일날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번 주에 얼마나 더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데 그런데 요번 주에 또 뉴이어스 이브 그리고 뉴이어가 있잖아요. 이 뉴이어가 지나고 난 뒤 그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다음 주 그러니까 1월달 초에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폭발하는 듯이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단 6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100만 명이나 더했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을 단 6일 만에 더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인들 중 17명 중에 한 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현재 감염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인들 1000명 중에 한 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주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있고 사망자 수도 1000명에 한 명꼴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심각합니다.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탠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기 요 네 가지만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요 네 가지 꼭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우치 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열심히 접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요번 달에 사상 최고치 나왔어요. 신기록을 찍었습니다. 요번 달 1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수가 6만 3천 명 나왔어요. 12월 달에만 6만 3천 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했습니다. 역대급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요. 하지만 파우치 국장은 이 12월 달에 굉장히 심해 보이지만 이것은 아직 최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뉴 이어 이 시즌이 지나고 난 뒤 1월 달이 아마 미국이 가장 겪게 될 암흑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12월 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요번 뉴 이어 때 웬만하면은 모임 나가지 않고 집에 계세요. 집에 계시고 집에 사시는 분들 가족하고만 새해를 보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말로는 권장해 드린다고는 말을 하지만 꼭 그냥 집에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네 가지 꼭 염두에 두시고 잘 하시고요. 그래서 파우치 국장이 또 한 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발 요번 뉴이어 때 밖에 나가지 말라고 꼭 집안에만 있고 모임 나가지 말라고 모임 만들지도 말라고 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엄청 심할 것이다. 12월 달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암흑기 심각하게 나올 테니까 꼭 조심하라고 또 싱싱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치 국장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은 미국 국민들의 70%에서 85%가량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겨야지만 집단 면역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집단 면역이 돼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염되지가 않고 이제 점차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시면은 꼭 맞으시고요. 아마도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이나 4월 달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나오자마자 바로 맞을 겁니다. 바로 맞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꼭 맞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나았지만 이렇게 한번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꼭 맞아야 한다고 또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치료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이 면역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는다고 해요. 오래 가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전체, 미국 전체의 면역, 집단 면역을, 면역 우산을 이렇게 잘 가지려면은 미국 사람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파우치 국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맞으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 대변인은 나와서 트럼프 백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백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맞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하는 행동을 보고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계속 이렇게 버팅기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똑같이 따라할 것 같아요. 안 맞겠죠? 이렇게 또 안 맞고 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을 생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집단 면역이 돼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미국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의 집단 면역을 생성할 수 있도록 면역 우산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잘 맞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부유층에서 자신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맞게 해달라고 얼마면 되냐 돈을 얼마나 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돈뭉치를 가지고 또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다 이게 되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착잡한데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돈만 많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없다고 해요. 다행인데 그런데 또 모르죠. 또 뒤로 또 숨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빼돌려가지고 맞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찹찹하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CDC에서는 기저질 환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200만 건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40만 건을 지금 접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박멸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하나 둘씩 맞으면서 지금 미국하고 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권, 코로나 바이러스 맞았다는 증명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에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는 그런 정보가 든 QR코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세심하게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다는 QR코드 여권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조만간 이제 해외여행도 이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은 FDA에서 지난달에 긴급 사용 승인된 항체 치료제가 병원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방치되고 있나 하고 뉴스를 읽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가 좀 맞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플러스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불신이 좀 많아가지고 환자들이 이렇게 거부를 한다고 해요. 환자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항체 치료제를 억지로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병원에서 그냥 항체 치료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전파력이 70% 정도 더 강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영국에서부터 처음 발견이 됐죠. 9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지금 24개국 정도에서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이 24개국 중에 한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이 된 상태고요. 아마도 미국에도 분명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나게 폭발 중에 있습니다. 폭발하고 있는데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캘리포니아 중에 LA가 엄청나게 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는 이 스테이 앳 홈, 퍼플 티어인 스테이 앳 홈을 계속 연장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집에 계시고 이 네 가지 방역 수칙,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게 요 네 가지 방역 수칙 잘 하시면서 스테이 앳 홈 오더 잘 견디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뉴욕시에는 지금 총기 사건 사고가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폭등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기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흑인하고 히스패닉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비백인층이라는 거죠. 이 뉴스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금 저소득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저소득층들한테 더 가혹합니다. 저소득층들은 직장도 잘리고 정부 지원금도 지금 점점 더 축소되고 있어가지고 점점 살 길이 막막해져 가고 있어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야지만 이제 저소득층들도 일을 잘 잡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빈부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도 이제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된 후로 한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빨리 서두르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27일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자마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대규모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요양원에서 101살의 할머니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다음에 아 이제 드디어 안심이 된다고 그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브라질 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를 하고 있다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질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죠. 네, 그런데 요번에는 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 브라질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좀 한심합니다. 좀 한심해요. 네, 싱가폴도 이제 30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싱가폴은 이제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상태거든요. 싱가폴도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이제 사람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급등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제 시청자분들은 꼭 요 네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게 요거 잘 해주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잘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 50대 국회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직급을 불구하고 심각하게 갑자기 한 사람의 건강을 나쁘게 해가지고 사망하게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은 8번째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이 됐다는 뉴스가 올라오면서 일본은 모든 외국인들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어느 한 기자가 중국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하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혀가지고 징역 4년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중국 좀 후덜덜합니다. 역시 공산국가라서 그런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곧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자신의 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다고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빨리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지금 미국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안 맞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안 맞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 75%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지 면역력이 생기고 면역 우산을 만들고 집단 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이 돼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점점 압박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맞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파우치 국장이 매일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파우치 국장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맞으라고. 본보기가 좀 되라고. 하지만 안 맞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 좀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보수 언론사인 뉴욕 포스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편이었던 이 뉴욕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선에 대해서 이제 승복 좀 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또 다른 거에 이제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어느 한 공항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내걸려면은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뉴욕 같은 경우에는 존 F. 케네디라는 그런 뉴욕 공항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이름을 딴 그런 공항을 갖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참모들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뉴스를 읽어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 아마도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있잖아요. 그 골프장 근처에 있는 그 공항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싶다는 그런 속내를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 날 있었던 내슈빌 차량 폭발 사건은 용의자가 바로 63세 백인 남성이라고 하고요. 이 남성은 인터넷 기술자라고 합니다. 자살 폭탄 테러라고 해요. 자신의 자동차에 폭탄을 잔뜩 싣고서 자동차에 있으면서 폭탄과 함께 자신도 이제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FBI가 이 용의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용의자는 지금 5G 새로운 인터넷 기술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음모론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5G 음모론에 따르면은 5G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이 모두 감시당하고 있다. 그런 음모론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음모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고 거짓 정보들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요.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게 되죠. 거짓 정보로 된 이 음모론들 때문에. 그래서 이 백인 남성 용의자도 음모론 때문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자살폭탄 테러죠. 이 용의자의 차량이 폭발한 지역이 AT&T 기지국이랑 굉장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칼슨에서 불법 레이싱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법 레이싱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이 사망을 하는 일이 어제 있었다고 해요. 불법 레이싱 좀 근절돼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이렇게 공도에서 퍼블릭 로드에서 이렇게 레이싱 하는 것은
절대 불법입니다. 절대 불법. 혹시 레이싱 좋아하시거나 자동차로 굉장히 빨리 가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트랙에 가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윌로우 스프링이라는 굉장히 좋은 레이스 트랙도 있고요. 버튼 윌로우라는 또 레이스 트랙도 있고 자동차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트랙에 참가하셔서 레이스 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퍼블릭 로드에서 레이스 하다가 사람 목숨 가져가지 마시고 트랙에 가서 레이스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는 어제 밤부터 윈터 스톰, 네, 윈터 폭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 지역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오늘 잘 하면은 눈 보러 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럼 오늘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미국 주식시장이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전세계 주식시장을 봤을 때 다 상승세에 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경기부양책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도 오늘은 상승세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기부양책에 사인을 함에 따라서 29년 만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미국 사람들이 빚을 내서 그렇게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2년 반 만에 최고치로 경신을 했다고 해요. 신기록이라고 하는데 이 뉴스에 따르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것 같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과 더불어 지금 비트코인 장난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한때는 28,000달러를 찍고 지금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28,000달러도 돌파를 했어요. 이것은 최장기간 상승세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랑 옐런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분명히 내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블룸버그는 경고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듯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